안녕하세요. 지은타샤 TV 인사드립니다. 오늘 아침에 서리꽃이 내렸는데 서리꽃 보러 갑니다. 여기 보세요. 세상에, 이쪽에 그늘 쪽에는 아직 서리꽃이 녹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이뻐요. 아, 진짜. 저는 이 자연의 현상 중에서 이 서리꽃이 최고로 이쁜 줄 알아요. 정말 너무 이뻐요, 서리꽃은. 여기 바위치에도 서리가 이렇게. 그리고 여기로 짠 올라가면 제가 만든 풍경에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. 아,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예쁘답니다. 해가 많이 떴기 때문에 빨리 서리꽃이 다 녹기 전에 담아보려고. 아이고, 참, 이쪽은 또 다 녹았네. 다 녹았는데 애들은 이렇게 완전히 활짝활짝 피고 있어요. 지금 일부 아이들은 이렇게 봄에 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다 펴버렸어요. 다 피고 있네요, 이렇게. 세상에나.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다는지. 내일 모레, 금요일 새벽에는 영하 15도로 떨어지는데. 봄인 줄 알고 있다가 영하 15도로 이제 떨어지면 또 그때 완전히 또 확 얼을 텐데. 그래도 바위솔이니까 괜찮겠죠? 영하 21도도 다 견뎠던 아이들인데. 여기로 가볼게요. 아, 곳에 다 서리가 곧에 녹아버렸네. 이쪽은 아직 덜 녹았어요. 덜 녹았을 때 빨리 카메라에 담아야 됩니다. 아, 좀 더 일찍 나와볼걸. 너무 예쁘죠? 이 서리가 양지 이끼에 앉은 것, 이게, 양지 이끼의 서리도 아주 예뻐요. 자, 여기 접시꽃.
요 이끼는 무슨 이끼인지 모르는데 요 이끼 이름을 알아내야 되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풀에 살이 내린 모습도 너무 예쁘죠? 아주가도 깨어나고 있었네요. 잠시 잠을 자는 듯 했었는데 깨어나는 중이었군요. 장미새덤 있는데 얘네들은 다 녹았다. 장미새덤에도 살이 안 좋으면 무지하게 이쁜데. 자자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